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24일 수요일 오전입니다. 요다킴 울트라 사운드 스쿨 2024년 4월 23일 화요일 알처사 단톡방에 보내주신 김석 선생님 정례가 되겠습니다. 우리 김석 제다의 기사에게 포스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May the force be with the Dr. 김석. 그러면 정례 토의 전에 제가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광고.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한 초음파 아카데미 용초사 제101기가 2023년 5월 18일부터 5월 30일까지 2주간 8차례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5명의 정원으로 실습 위주 교육입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제가 제작한 초음파 스캔퍼 동영상 USB를 선물로 드립니다. 문의는 김일봉 010-4531-2089로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선생님께 안내 드릴 것은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한 제가 만든 초음파 교육용 USB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음파 스캔법 USB입니다. 올바른 스캔법이 정확한 진단의 기본이 됩니다. 두 번째 USB는 장기별 질환 초음파에 쓸 USB입니다. 세 번째 USB는 초음파 정례집입니다. 초음파 공부는 정례를 통한 학습이 재미있고 효율적입니다. 많은 정례를 저장한 USB를 소개해 드립니다. 문의는 김일봉 010-4531-2089로 하십시오. 선생님의 초음파 학습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 정례를 보시겠습니다. 김석 선생님 정례입니다. 22세 여성으로 경부 통증으로 내원했습니다. 초음파 검사상 우측 갑상선 하부에 남패러렐 일레귤럴 마진 하이포에코인 노즐로 KT라드 5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초음파 결제할 때 하이포에코이냐 안에코이냐 굉장히 감별이 어렵고 중요합니다. 자, 이 결제를 보니까 결제를 우측 갑상선에 이렇게 복판에 낭성 변성 부위를 동반하는 아이소에코 결절입니다. 그게 결절 복판이 시스틱 제너레이션입니다. 왜 이걸 시스트이냐 알수 있냐면 요 낭성 병변의 포스테리얼 마진에 이렇게 어코스틱한 인터페이스에 고에코로 보입니다. 낭성 변성 부위하고 주위 갑상실제는 음향 계면체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사를 해가 고에코를 나옵니다. 그래서 경계면 고에코는 저에코 결절이 아니고 낭성 변성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이 우측 갑상선 하부의 결절은 낭성 변성이 주가 되는 아이소에코 결절로 KT라 3 됩니다. 추적 초음파 검사를 권합니다. 갑상선 결절을 관찰 시 멀리서 보고 가까이서 보아야 합니다. 현미경 관찰 시도 저배열로 보고 난 뒤에 고배열로 보아야 하는 원리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무에코냐, 저에코냐가 문제죠. 자세히 보시면 이 변연에 아이소에코 결절이 있고, 요 변연 부위에 결절이고, 여기에 내부에는 헬류 신호가 안 뜹니다. 그리고 경계 부위에 헬류 신호가 보입니다. 다음 영상 보시면 결절의 크기가 5 곱하기 7mm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상을 보시면, 자, 경계면에 이렇게 고에코로 보입니다. 이건 낭성 변성 부분입니다. 아이소에코 저에코 결절이 아니죠. 자, 여기도 보십시오. 여기에 경계 부분에 이렇게 고에코로 보입니다. 이것도 낭성 변성입니다. 요거는 아이소에코 결절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칼라 도플라, 이 안에 헬류 신호가 만약에 뜬다면 이게
결절이지만 헬리오스가 더 전혀 뜨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어코스틱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병변은 하이포에코의 결절이 아니고 시스틱 노즐이 되겠습니다. 예. 좋은 정리에 보내주신 우리 김석 선생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